네, 세터 베트사라가 잡아왔죠. 키는 작지만 무릎을 네. 이용한 블로킹 타이밍 정말 좋습니다. 자, 지금 네. 동점을 만들고 있는 태국인데요. 네, 중국 선수들 본 멤버에서 지금 한두 명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그만큼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많이 흔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강한 서브를 바탕으로 중국의 리시브를 흔들기 때문에 네. 동점까지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 들어갑니다. 이동 공격. 네. 자, 지금은 네, 저런 공격이 나오더라도 태국 선수들 유익된 모습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윤 위엔의 이동 공격 성공입니다. 11대 10. 메인 뒤에 누트사라가 빼주고 역시 이동 공격으로 대각선 탑니다. 11대 11. 리시브가 안 됐어도 세터에서 연결되는 그런 동작들이 상당히 빠르죠. 중국 선수들 많이 얼굴 표정들이 굳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분명히 오늘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그렇죠. 못했거든요. 또 한 번 서브 득점 이제 역전입니다. 네, 중국 선수들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을 5명, 뭐 많은 선수들은 아니지만 세대교체하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경기를 지금 치르는 선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은 당황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국의 카이빈 감독이 작전타임을 요청했는데요. 12대 11, 태국이 앞서 나갑니다. 네, 역전을 한 거죠. 자, 일본과의 그 준결승 결과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태국이 1세트를 일본에게 25대 20으로 내준 이후에 2세트를 25대 13으로 따냈고 3세트는 25대 23, 4세트가 25대 21. 그러니까 이제 박빙의 승부 끝에 따냈던 태국인데 얼추 지금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 선수들 유치되지 않는 그런 플레이들 지금 열심히 싸워주고 있고요. 네. 뭐 중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태국 선수들이 지금 실수를 해줘야 할 때 가서 해주지 않고 중국 선수들이 지금 실수로 나오고 있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중국도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네, 그 서브 리시브에서 실수했던 걸 태국 선수들 작지만 놓치지 않고 네. 기습적인 공격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추진링 선수가 선수를 독려해봅니다만은 선수들 표정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리시브 간신히 받아냈고요. 자, 레프트 리주완 불러 맞고 득점됩니다. 자, 그래도 이 주포 리주완 선수가 풀어주네요. 13대 12 한 점 차. 서브는 마윤 위엔. 자, 리시브 약간 짧습니다. 백토스 이어서 라이트 킥이 뺐는데요. 블록 맞고 오프사이드 됐어요. 이번에 레프트 네. 터치아웃을 만들어냅니다. 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격 성공. 그렇습니다. 지금 블로킹의 샷 득점이 연결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넘어지면서 한 손을 깊게 뻗었던 게 카바가 됐네요. 네, 말리카의 득점. 자, 전유의 말리카 그리고 윌라반 주포 두 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한 서브 들어가죠. 자, 이 서브가 어떻게 보면 태국의 중무기예요. 아, 지금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저런 플레이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중국은 센터에서 이 속공으로 풀어줘야 돼요. 네. 스웨밍의 속공 성공. 한 점 차의 경기 14대 13. 이번엔 추진링 짧게 떨어집니다. 누트사라 라이트로 밀어넣기. 그쳐 이끌어내고 있는 태국입니다. 네, 중모 태국 선수들 볼이 붙으면 붙은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세터와의 호흡이 맞지 않는다 않은 대로 공격수들 잘 처리해주고 있죠. 네, 말리카의 득점. 자, 이번엔 길게 바라봅니다. 자, 목구타가 좋았어요. 올려주는 장시안. 그래서 레프트에서 밀어넣기. 네, 자, 안테나 건드렸죠. 16대 13 점수가 벌어집니다. 자,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이 태국, 글쎄요, 세계 배구 관계자 중에 지금의 양상을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아마 중국이 이기지 않을까 다 예, 그렇게 예. 예상을 했겠죠. 자, 물론 아직 뭐 결과 나온 건 아니고요. 1대1 동점 상황입니다만은 그만큼 전력상으로 중국이 우위에 있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놀라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흐름이 지금 태국 팀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중국 선수들 지금 서브 레시브가 안 되면서 많이 흔들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네요. 자, 석점차 아시아 최강 중국의 말리 장성을 과연 그 넘는 나라가 태국이 될 것인가. 야, 태국이 뭐 최근에 배구에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올림픽에 대비해서 조직력을 극대화했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선전 치를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거란 생각을 안 했죠. 네. 자, 중원으로 빠집니다. 장시한 받아줬고, 자, 백어택 그렇죠. 잡을 수 있죠. 다시 한번 올려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태국역 성공하는 태국 17-13. 네, 어떻게 하든 이 강한 볼이 오더라도 받아내고 브루킹과 브루킹 사이를 이용한 공격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죠. 점수는 넉 점차. 자, 중국이 당황하겠는데요. 저도 선수 시절에 운동을 할 때요, 행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예선과 8강 준결승 성적을 보고 계시는데 그냥 쉽게 지더라도 쉽게 지진 않아요. 네. 네. 자, 오늘 중국을 상대로 하는 이 결승전도 태국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네. 3세트를 앞서 있는 태국입니다. 네, 중국 선수들은 손을 대면 코트 밖으로 터치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태국 선수들은 서 있어도 나한테 와서 볼이 맞고 뜨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자, 태국의 안포는 서브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빼줬는데요. 대각선 막힙니다. 자, 길게 밀어넣고 이번엔 라이트 공격 그렇죠. 블록 밖으로 나갔어요. 블록 아웃입니다. 말리카 18-13. 네, 연결되는 그런 동작들이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수비에 어려운 수비를 올려놨을 때 그 두 번째 올리는 선수들은 공격수에게 맡겨놓는 최대한의 높게 올려주고 있죠. 자, 약간 길었는데 이걸 간신히 막아냈고요. 이동 공격 블럭에 맞고 나갑니다. 자, 지금도 블럭이 따라갔어요. 네, 서브리시브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중국 선수는 빠른 플레이를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빠른 네. 속공을 해줘야지만이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속공 플레이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죠. 우리도 강한 서브 개발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리준의 서브 시간차 블럭에 맞겼습니다. 따라가면서 올려줬고요. 자, 연타를 넘기겠죠. 자, 중국의 기회 언더토스 이어서 레프트 자 넘어오진 않았어요. 태국의 득점 19-14. 야, 이거 조금씩 이변으로 향해 가나요? 네. 자, 중국 선수들도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서브는 말리카 짧게 떨어집니다. 자, 지금 흔들리는 중국입니다. 자, 태국의 기회 다시 한번 시간차 선방 그렇습니다. 20점을 먼저 올라서 보이는 태국입니다. 네. 하나하나의 개인적인 공격보다는 콤비 플레이를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자, 역시 뭐 중국이 리시브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자, 스피트 들어가죠. 리시브 또 흔들렸습니다. 언더토스 그냥 넘어올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은 페이크를 잘만했습니다. 백토스 레프트 밀어넣기. 네, 블록킹 터치 아닌가요? 네, 터치 맞아요. 네. 21-14입니다. 네, 리베로 안나 선수 정말 어렵게 사각에 깊숙하게 떨어질 볼을 넘어지면서 올려놓은 것을 세터 공격수에게 연결되는 정확하게 약간 붙었지만 그것을 네. 재치 있게 풀어줬죠. 자, 중국은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고 반면에 태국은 수비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무려 7점 차가 나고 있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두 명이 겹쳤습니다. 자, 중앙 공격. 자, 블록 밖도 득점됩니다. 확실한 거는 중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서브 리시브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15. 더불어서 그 서브 리시브를 흔들 수 있는 강한 서브가 태국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백어택입니다. 백어택. 그렇죠. 이번엔 블럭에 걸립니다. 중국의 블럭킹. 다양한 플레이를 나오고 있지만 중국 선수들은 지금 놓치지 않고 끝까지 뛰어줬죠. 네. 자, 지금은 마이미엔 선수가 잘 따라갔고요.